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예요. 반려견과 유기견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아빠와 의미 있는 제주도보 일주 중이에요. 오랜 시간 걷다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아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서 길에서 밥을 먹어야 했고 화장실을 찾아 한참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아빠와 나의 도보 일주, 과연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을까요? 조심. 주변에 화장실은 많은데 저랑 같이 다니면 정작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늘 고생하는 우리 아빠. 화장실. 화장실. 휴, 이제 한숨 돌렸네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빠는 답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반려견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산책길 개발이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이 화장실이래요. 좀 앉아다 갈까요? 샌디야, 올라와. 얼마만에 변기통이 안 좋았는지 이게. 귀덕 주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좋다. 급한 용무 끝. 이제 다시 출발.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려요. 아빠랑 함께 걷다 보면 아름다운 곳들이 우리를 맞이해요. 와, 진짜 좋다. 샌디야, 나중에 우리 비앙도로 한번 가볼까? 샌디? 응? 샌디야. 아빠, 비앙도도 좋은데 근처에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 한번. 얘가 그 유명한 샌디 아니에요? 예, 아 예. 아이고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인별그램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맛있는 많이 드셨습니다. 아유, 저 우리 샌디 간식 사 먹으라고 조그맣게 후원도 조금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제 입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되네. 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얘는 지금 뭘 봤어? 아유, 내 손에. 아빠, 이 삼촌이 나 먹으라고 족발 가져왔나 봐요. 아, 얘들 먹는 거 너무 좋아. 맛있는 간식.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간식. 네, 아무래도 벌금도 많이 받았고 이거 됐는데 다른 애들 비해서 되게 너무 좋아. 샌디! 아빠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삼촌 얼른 주세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또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방향이구나. 나쁘지 않구나. 그러니까 좀 더 힘이 나죠. 아무래도 화이팅입니다. 예, 해주시니까. 샌디야 내 족발은 물지 마. 내 족발은 맛이 없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아예 감사합니다. 인사해. 네, 진동이 안녕. 안녕. 진동이 안녕해. 안녕.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더 힘이 나요. 어떤 분들은 숙소를 제공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간식이나 후원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신답니다. 그런데 아빠 여긴 어디예요? 친구들 소리가 많이 나는데. 안녕. 봤어요. 이모 봤지? 나 봤어. 샌디. 아이고. 얘들아, 안녕. 여기는 한림쉼터라는 곳이에요. 집을 잃은 배 20여 마리의 친구들을 보호하는 곳인데 후원금으로 구입한 사료를 기부하기 위해 잠시 들렀어요. 일부러 없을 때 가본 거예요. 두배 되라고 일부러. 아 여기는 조금 더 다른 데 보다 저희가 이거는 고등학교 외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런데 이곳에 친구들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슬펐어요.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왜 사람들은 친구들을 버렸을까요? 우리도 한 가족인데. 샌디야, 샌디 엄청 힘드네. 그치?
진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천? 천? 힘이 없어. 천? 아빠, 저 좀 쉬어야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귀여울 때가 더 많아요. 쟤는 안 힘들게 해줘야죠. 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한번 달려? 달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이런 평범한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빠는 가장 중요하대요. 아빠 빨리 놀아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착하게 지내볼 거야.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만 온종일 너만 기다리니까.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 해내는 아버지 부산하면 30절에 못 견디가 없듯이. 그대 없인 삼시세끼 못 먹지 굶어 죽지.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아빠와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요. 쉼터 친구들도 어서 빨리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저와 같은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친구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이분도 오케이. 잘 놀다 갑니다. 가자. 다시 시작된 도보일증. 아빠가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대요. 제 걸음도 절로 빨라졌어요. 바로 이곳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데뷔! 데뷔 달려! 잘하셨어? 아니요. 야, 씨. 반가워. 그래서 사실 별로 보기 싫어요. 이대로 여기 두고 가야겠다. 네. 아빠 삐졌어? 아빠 삐진 줄 알고.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샌디야 고생이네. 아빠 잘못 만나서. 잘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지금. 물 조금 하고 커피 좀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물 이때까지 안 준 것 같은데 샌디? 아니 한 통 중에 이 정도 주고 내가 이 정도 먹었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유 맛있어. 아유, 커피 드시고. 예, 고맙습니다. 아유 따뜻해. 제가 오늘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어요. 서프라이즈요? 네. 이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한다. 네가 네. 진짜 고생한. 네. 한 명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걷겠다고 해서. 아 진짜로? 네, 네. 이제 샌디 오빠 한 명 해가지고. 괜찮겠어? 응? 나 삼촌이 생긴 거예요? 있어서 밥 못 먹고 한 적도 많다면서요. 그럼 잠시 맡아주고 어디 뭐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고. 아무튼 그러면 짐을 싸서 나오세요. 네, 지옥으로 하실 준비를 하죠. 지옥 정도는 아닌데. 화이팅 한번 할게요. 자, 샌디 손. 하나 둘 셋 화이팅. 늦었어. 네. 이제 아빠와 둘이 걷던 여행이 셋이 됐습니다. 셋은 넷으로, 넷은 다섯으로. 언젠가는 수많은 분들이 저희와 마음의 걸음을 함께 해주시겠죠? 그때까지 샌디와 아빠의 여행은 계속될 거랍니다.
36.5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삶의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지만 그런 열정이 수반하는 굉장히 많은 고통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이 불탄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떨어지지도 않은 더도 덜도 아닌 그런 딱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노래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주디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의 키워드는 삶의 온도인데요. 이 열정으로 삶의 온도를 따스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글 쓰는 내과의사 양성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내과의사 양성우라고 합니다. 또 수필가라는 그런 뭐 이름 닉네임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수필을 한 권 쓰면서 이렇게 작가로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사, 그리고 환자, 보호자 이렇게 세 형태의 그런 사람들에게 각각 집중해서 조명을 한 그런 에세이들입니다.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고뇌, 환자는 환자의 고통, 그리고 보호자는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말 못할 그 시간이 주는 굉장한 큰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해서 제가 에세이를 좀 써봤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 의사들은 주로 반응이 엄청 특이한 사람이다, 저를. 예. 그럴 것 같네요. 좀 의사들의 세계에서는 네. 신기하기도 하고. 예, 제가 좀 특이한 사람으로 좀 약간. 그 독특하고. 네. 근데 또 특이한 걸 또 즐기시잖아요. 그렇죠. 집중되고, 이목을 끌고.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셨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재밌게 하셨는데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어떻게 먹으셨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한 1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 내가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의과대학 진학을 다시 한번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목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가슴 아팠던 시기에 또 친구를 보내고 그 당시에 들었던 노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입니다. 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뒤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었고요. 도서관에서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언덕이 이렇게 보이면서 원산 언저리마다 이렇게 그 느낌이 그 시각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음성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떠올리면서 너무 슬퍼서 도서관 나오는 길에 그 밤에 혼자 길 한가운데서 오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메디컬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그 댄디한 스타일에 아주 출중한 그 젊은 의사들이 딱 동기로 들어가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안에서 꼽히는 메디컬 그 로맨스 뭐 이런 것도 진짜 그래요? 글쎄요. 보통은 안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메디컬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막 그 댄디하고 멋진 혼남들이 나와서 막 연애를 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고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써가면서 멋지게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단어들을 메스.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간은 저희가 당직실에서 보내고요. 당직실 모습을 떠올리면 딱 닮은 노래가 있다면서요.
그 싸구려 커피.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미지근해 적잖이 속이 쓰려온다.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바닥이 쩍 달라. 저희가 남자 넷이서 같이 단식실을 썼었는데 2층 침대 두 개 갖다 놓고 거의 뭐 쓰레기장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좀 더러운 환경이죠. 가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찌질한 그런 환경인데요. 단식실이 딱 그런 것과 맞는 그런 환경이 아닐까. 제 친구가 한번 제 단식실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 이게 자꾸 장기하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얼굴이 지금 장기하라고 겹쳐 보여요. 인턴으로 시작해서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의로 수료하게 되잖아요. 아니 얼마나 힘들면 막 중간에 이렇게 다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래요? 예, 꽤 많고요. 도망가면은 잡으러 다니죠. 예, 잡으러 다니는데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도망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는 그런 이상한 현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턴도 그렇고 레지던트 뭐 의사 선생님들 모두 정말 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공식 질문 드릴게요. 글 쓰는 내과 의사 양성우 선생님의 인생곡은 무엇인가요? 그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가 고르고 싶어졌어요. 눈을 감으면 모든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그건 아마 사람도 비거지는 것처럼 아름다워서 슬프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길지 않은 생을 살면서 지나간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추억들이 많은데요. 그 추억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지난 다음에는 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흘러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슬프지만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들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내과 의사 원장님이시죠? 네, 저희 같은 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아니 이 일을 이렇게 힘든 거를 어떻게 계속 하셨냐. 저희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했지 뭐라고 이렇게 쿨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글을 쓰기 시작한 이상 앞으로도 글을 계속 좀 써보고 싶고요. 더 좋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좋은 글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글을 써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글 쓰는 내과 의사 양성호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환자들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말끔히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로서의 활동도 기대해 볼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다음 주인공은 누구? 말하는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음악을 길 가다가 듣기도 하는데요. 내가 영화 속의 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내가 삶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금세 그 일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글 쓰는 내과 의사 나 양성우의 플레이리스트. 말하는 대로 트너커의 세계.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33살 때까지 살았어요. 시작은 대구에서 했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만 하다가 이사를 온 거죠. 그전에는 클럽에서 DJ를 했었죠. DJ를 제가 12년 하물하기 직전까지 했었어요. 트너커의 세계. 여기는 운전석, 제 작업실, 이거는 냉장고. 아, 이게 냉장고예요? 네, 냉장고인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차 안이 춥기 때문에 그냥 시원함만 유지하고 얼진 않고 그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제 침실. 침실. 침대가 커요. 이렇게 배도, 이래 배도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따로 따가지고 가정용 에어컨을 달아놨고 진짜 집에 있는 것처럼 TV가 숨겨져 있거든요. TV도 보고. 그리고 뭐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수납 공간들, 속옷이나 아니면 군것질 거리들, 서류 같은 것들 넣어두고 이런 것도 연결해놔서 가전제품도 다 사용할 수 있고. 220V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쓸 수 있습니다. 별거 없는데 고시원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 샤워 시설이 없을 뿐이죠. 얼마까지 차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에서만 한 달은 무리 없이 지내고 그 이상은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무조건 살 수 있다. 한 달은 기본이죠. 수입이 괜찮나요? 그래도 300 이상은 벌죠. 순수익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입금되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익이죠. 순수익 많이 새어 나가요.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까 같은 그런 상차지나 이런 데서도 구조물을 때린다거나 혼자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저 차가 이렇게 와서 붙어버리면 제가 문제를 잘해도 사고가 난단 말이죠. 화물차는 차폭이 크기 때문에 차로를 거의 차지하고 가거든요. 저런 차들 조금만 넘어와도 저희는 차로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딪히죠. 하다 보면 졸리거나 하잖아요. 네. 졸음 퇴치법 같은 거 있어요? 정말 졸린 거는 뭔 짓을 해도 졸리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손가락에 만 원짜리, 천 원짜리는 안 돼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탁 꽂고 창문을 열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날라갔다? 그럼 무조건 차 세워야 됩니다. 5만 원을 놓칠 정도로 내가 이 컨트롤도 못할 정도면 무조건 쉬었다 가야 돼요. 천 원짜리면 잠깐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네. 5만 원짜리를 날릴 정도면 이거는 심각한 거다. 이거 무조건 쉬었다 가야 됩니다. 대소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급동 막 이런 거 갑자기 와버리면 미쳐요. 그냥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용차도 힘들겠지만 기동성이 있으니까 어디 빠져서 주유소라도 아니면 어디 식당이라도 편의점이라도 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일단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가도 차를 못 세워요. 주유소면 다행인데, 주유소 세워놓고 죄송합니다 좀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편의점 이런 데는 저희가 차 세우는 순간 한 초로를 그냥 다 막아버리니까.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고속도로였거든요. 야, 이게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소변이었어요. 다행히 소변이 막, 그래서 발 동동동동 구르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이거 움직일 수도 없어요. 갓길을 세웠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페트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결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차 안에서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 도착했는데, 네. 이제는 기다리시는 동안 뭐 하나요? 밥을 먹어야죠. 점심. 이거 뭐예요? 이걸로 끓인다고요? 네, 냄비가 없고? 일회용기. 라면용 일회용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만든 분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다가 이 차에서 끓여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이거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이거 무조건 10점이에요. 네. 아무리 좀 그런 점수에 박하신 분도 최소 8점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너커의 세계.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화물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길래, 어차피 운전하면서 되게 심심하거든요.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외롭고 이러니까, 그럼 어차피 떠들고 얘기하고 이럴 거 영상 찍고 그거,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시작을 했고, 이게 계속 운전만 하고 하루 종일 차 안에만 있고 이러니까 사람이 좀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은, 아, 내 삶에 낙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라도 해볼까? 취미 삼아? 그런 이후에 했던 거죠. 다른 취미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취미를 가져보자 해서 한 거죠. 아이고, 애 먹었다, 애 먹었어. 물론 애 먹은 건 제가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애 먹으셨지만 차가 엄청나게 막히네. 여기 차 세워놓고 일 잡아야 되니까 잠깐 말 좀 시키지 마이소. 잠자리. 잠자리채. 야, 아이디어 좋네요. 기억에 남는 저 출연자가 있었나요? 보통 트럭커라고 하면 끼니를 걸을 때가 많거든요. 시간이 쫓기고 주차할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끼니를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 끼를 다 드시더라고요. 화물 일을 하면서도, 또 심지어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데도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도 먹고 또 퇴근해서 또 먹고 네 끼죠, 네 끼. 여자 트럭커도 있더라고요. 아, 여성 트럭커 분들도 계셨고, 그분들은 좀 다른 의미에서 놀라웠던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게다가 젊은 분들. 다른 일에도 훨씬 잘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직업 자체는 분명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남들은 좀 시선이 안 좋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젊은 여성이 딱 하니까 운전도 잘하시고 되게 그러시다. 네, 수고하셨죠. 오늘 바로 들어가요. 어? 그냥 하루하루 바라는 거는, 아,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무사히 딱 시도 끄고 퇴근하면 그게 행복한 건 것 같고, 계획이라면 앞으로도 쭉 그랬으면 좋겠다. 안전하게. 안녕하십니까. 올드웨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바로 1961년 최진 씨의 데뷔곡입니다.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hat shall I do? 우리 애인은 old miss. 한자 새암이 많지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Oh help me.
라라라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서비스가 이만저만 춥지 않느냐 뭐 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오 땡큐 라라라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서비스가 이만저만 춥지 않느냐 뭐 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오 땡큐 아 남들은 몰라요 아 미스 우리 애인 넘버원 넘버원 하 넘버원 아 최준 씨가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건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가수가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고등고 시죠. 코시를 봤는데 낙방했대요.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갈 길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손석우라는 유명한 이 곡을 작곡한 분입니다. 분을 만나서 이번에 가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사 속에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 What shall I do? 뭐 디스크에 보면 Darling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정말로 고색찬연합니다. 이 보세요. 이게 제가 그 뭐 방송에서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저 값을 칠 수가 없대요. 이게 이런 거는요. 이 노래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숙생, 그 다음에 영화 주제음악이죠. 맨발의 청춘, 진곡의 신사, 종점, 길이란 철새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남기고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의 그 보이스가 허스키죠. 허스키 보이스인데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맑은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아주 굵고 톤이 아주 청명한 이런 게 가수인데 이 최유진 씨는 키도 작을 뿐더러 찐빵까지 생겨가지고 외모로 보면 별로 뭐 볼품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보이스가 우리 해인은 홀드미스 뭐 이런 식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그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야 저런 목소리가 뭐야. 심지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레코드를 이제 다 사지 않습니까. 사서 틀어보니까 아 이게 목소리가 말이지 쉰 목소리가 나오니까 야 이게 잘못됐다 이거 바꿔줘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부산 MBC의 왕호 전축국전 이번에는 희자매라는 가수를 아시는지요? 그러면은 인순이 아시겠죠? 바로 인순이가 처음에 노래를 시작했던 그 그룹이 희자매입니다. 우선 실버들 한번 들어볼까요? 이 곡은 작사가 유명한 소월 씨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실버들을
네. 노래 참 좋죠. 인순이의 그 가창력은 그래서 지금도 국민 가수라고 그러죠. 손색이 없습니다. 희자매가 1970년대 후반부터 노래를 했습니다만 그전에 그 소위 말해서 여성 그룹들이 많이 있었죠. 뭐 외부에서 노래한 그 김시스터즈라든지 이난영 씨의 그 딸들이죠. 그다음 윤복희 씨의 그룹 뭐 또 은방울 자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그 인순이 시대에 1970년대 후반부터의 희자매는 현란한 그 춤이 있었습니다. 야, 이 곡에 춤을 진짜 췄나요? 이 곡에? 그래 이게 그렇죠. 이게 댄스곡이면서 좀 애절하고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댄스는 댄스지만은 빠른 템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얌전한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그런데 인순이는 70년대 후반부터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몸이 흔들면서 이렇게 액션을 많이 했다는 그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복장도 비키니 스타일이었고 그 인순이가 원래 춤을 잘 추지 않습니까? 특히 그 당시에 가수들이 그 군부대 위문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순이가 영순이였다고 그럽니다. 군인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이 가사가 실버들을 천만사 늘여놓고도 칼은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시작되는 서울의 시가 정말로 참 앞거리입니다. 이 노래가 무려 7주간 1위를 했다고 그래요. 뒤에 그 나훈아 씨도 이 노래를 불러서 좋았습니다. 역시 그 인순이의 희자매 노래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내리던 눈비가 그치고 날이 점차 개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이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가 나 20년 넘었고 이름은 왕창원이고요. 사람들 저는 창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창원의 왕, 왕창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세요. 원래 샤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파키스탄 이름 라자는 희망, 원하다. 이제 한자 찾다 보니까 원을 원자. 난 밥은 안 주고 한국밥 안 하고 챙겨놓고 내려가지고 나중에 커피 이사님 커피겠죠? 밥 커피 커피로 이거죠? 이거로 아기 양 사람 내클랭게 수바바 라트바람하죠? 아 라트바람 크리 그게 깔끔하더라 아무거 그 버터 붙은 게 있거든 그보다도 그냥 일반 커리가 깔끔해 좀 저는 이제 파키스탄 쪽카시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시미르 조금 파키스탄 쪽카시미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조금은 인도 쪽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1947년까지 인도하고 파키스탄 한 나라로 되어 있었지만 영국 사람들이 감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두 나라로 이렇게 분리시키고 가는 바람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해무군 영토 분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 당시 유엔에서 카시미르 사람들 이제 안전해 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인도 쪽 가겠다, 아니면 파키스탄 쪽 가겠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 카시미르 만들겠다고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장원에 내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인도하고 파키스탄 쪽에서도 엔지니어하고 바이어들 많이 오니까 13년 전에 인도 레스토랑 만들게 됐습니다. 장원에서 최초로 현지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장원에 오는 큰 이유가 그때 마산에 자유지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포녀를 시작한 지 거의 18년 됐거든요. 대포분에서 인정 동포녀끼니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 합격하는 사람이요. 냉장 같은 거. 이게 깔끔하죠. 제가 알아서 떠는데. 일단은 이것도 할 것 같다. 뭐 나이프 같은 거 없나? 여기 있다. 일단. 일단 맛을 볼게. 응? 맛있나? 담백하다. 담백해. 엄청 담백한데, 소금기를 좀 뺀 한국 집에서 만든 닭. 닭. 통닭. 대부분 보면 인도이나 파키스탄 음식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1947년까지 한 나라였으니까. 사모사. 인도이나 파키스탄 식 티키 만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 올 때이나 날씨가 추울 때 먹어야 맛있거든요. 인도 화덕은 탄두르라고 부르거든요. 로티 구우면 탄두리 로티, 치킨이면 탄두리 치킨. 일단 바닥에 들어가는 거 모든 거 앞에다가 탄두리라고 붙이면 되세요. 난 첫 번째 밀가루, 비건이라는 게는 우유 들어가는 것도 안 먹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반죽하게 돼요. 400도 이상이 돼야만이 나는 화덕에 잘 붙고 그 다음에 잘 떼줍니다. 자기야. 응? 나 지금 팔레 파니르하고 치킨 커리 만들고 있는데 이거 먹을래? 아니면 뭐 다른 거 만들어 줄까? 팔락이랑 바스마티 라이스하고 플레인 간장. 알았어요. 원래 커리라는 게는 영어이거든요. 우리 쪽은 커리라고 물은 안 불러요. 살란. 버터 치킨 있고요.
마살라 같은 거 있고 끓이마다 이름이 달라요. 팔락 파니르. 팔락은 시금지, 파니르는 인도식 치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금지 삶아 가지고 갈아서 양념하고 같이 해서 만드는 거고요. 바스마티 라이스라고 사이즈가 길고 사람들이 모이면 밥 먹고 나서 이제 짜에 마셔야 되고 얘기가 좀 길어지면 짜에 한 잔 또 할까? 짜에 자 먹자. 좋습니다.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 21일 날 몇 시에 갑니다? 아침 7시 차 타고 저쪽에 전안에 대전 지방 폭풍 전안 지원 거기도 고속버스? 봐야 돼. 지금 아직 예약은 안 해놨다. 21일 날 와서 나는 이제 안 먹어? 나는 반. 나는 반. 나는 오늘 탈락으로만. 이번에 여름 방학 때 애들이 오겠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애들이 너무 심심하겠다. 아이고 한국 김치랑 김밥이랑 다 먹고 싶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나가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해도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와요. 열심히 안 살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져요. 한 달은 30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30일 동안 걸어서 지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루 쉬게 되면 나머지 29일 뛰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매일매일 걷는 게 낫지.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할 만큼은 다 해놓은 것 같고 앞으로 건강하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